시총 상위주의 배신입니다. 금일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부익부 빈익빈 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시총 상위주 보실 때 21선 항상 염두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아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속 터질 겁니다. 근데 코스피의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피라고 저희가 이제 뭐 유행어처럼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3개월 이상이 유지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고가가 나지 않는 영역 그리고 소비재 쪽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조선이나 지금 철강 그리고 해운 쪽이 조종이 나오면서 또 한번 또 조종이 이렇게 10%만 나오면 괜찮은데 요즘 조종 나오면 보통 한 20%씩 미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단에 왔을 때 저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뭐 여러 가지 포탈이나 그런 쪽에 쳐보시면 매출이나 분기 그 움직이는 매출액이 다 뜹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나오는 종목을 위주로 테스트를 하시면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일주일 이상 매수를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좀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대형주는 제가 여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21선 기준으로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할 때도 이탈한 이후에 4일에서 5일 지지받고 다시 반등 나왔을 때 그 가격대로 유지하면서 진입을 하셔야지 가격이 무조건 싸졌다고 진입하시면 요즘에 밑으로 하락을 추가로 많이 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뭐 제가 LG 이노텍은 언급드리고 좀 올라오긴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한 템포 쉬면서 시총 상위주보다는 지금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반등 나오는 영역부터 시총 상위주는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업종 키워드로 가볼게요. 업종 키워드는 어떤 업종을 선택해 오셨을까요? 아마 이 종목을 다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드디어 제가 가져간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일단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로 전환되는 구간이고 전기차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테마가 붙은 이후에 사실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대형주들은 있지만 소형주들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자동차 친환경 시대로 전환될 겁니다. 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가 보던 수소차 중에 뭐 JNK 히터, 유니크, 뭐 대우부품 이렇게 소형주가 있고 또 대형주 쪽에서는 효성 중공업 그리고 효성 TNC 그리고 일진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열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가 올 초에 한번 상승각이 나오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 못하니까 그 이후에 테마가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테마와 더불어서 정부 정책 중에 국산화 정책에 수소차에 부품들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효성 같은 쪽은 아무래도 탄소섬유 쪽에 일본 도레이사나 미쯔비시 쪽을 대체할 상품 그리고 일진 다이아몬드는 지금 원래 일진 첨단 소재가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이 수소 탱크 관련된 부분이 조금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에 있을 때 괴롭지만 이제 60선이 안착하고 120선이 안착하면 추세가 바뀌는데 당장에 급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조금은 시간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